우리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로 향하는 길.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자원이라는 게 거의 없는 나라인 것은 다 알고 있었고,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죠. 1995년 12월 국가핵융합연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이듬해 1월 한국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의 태양을 만들겠다는 K-STAR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설계가 끝나가는 시기에 IMF가 시작됐거든요. 나중에 하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삼성이 무조건 서포트하게, 아무리 IMF라도 서포트를 하겠다. 그때 엄청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은 IMF 때 정부에서도 삼성의 의견을 따라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거북선 형상의 핵융합 특수실험동이 완성되며 K-STAR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밤낮 없는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2002년 4월 K-STAR에 들어갈 초전도 자석 제작이 세계 최초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거는 일종의 연구비를 받아내기 위한 부정행위다. 그래서 감사원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했습니다. 초전도 자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완전 성공을 한 거죠. K-STAR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진행을 보이자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ITER 가입이 우리에겐 꼭 필요했습니다. 과기부 기초국장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ITER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공식 문서에 이래서 오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공식 문서화 하려면 이 박사 가서 골바초프하고 레간한테 사인을 받으시오 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ITER 가입을 하려고 그때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러시아, 일본을 다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K-STAR 건설 과정에서 과학기술력을 보여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세계의 평가와 시선을 확인한 정부는 2003년 5월 ITER 가입 공식 의향서를 유럽에 전달했고, 한 달 뒤 마침내 한국은 ITER에 공식 가입해 세계 핵융합 에너지 연구진들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국내에서의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K-STAR와 ITER 가입으로 핵융합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지한 국내에서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법이 제정돼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4일 드디어 한국 인공태양이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신소재 초전도 핵융합 장치가 우리 손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장치를 틀어야 될 거잖아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 이거 진짜 돈을 수천억이 들었는데 하다가 안 되면 거북선 건물에서 뛰어야 하나? K-STAR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 건 약 9개월 뒤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단 한 번의 종합 시운전만으로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을 거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불꽃이 터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 하늘이 날아갈 것 같은, 가슴이 펑 뚫리는 그런 쾌감을 맛보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로 외국 학회에 나가면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 때문에 많이 뭐 어깨도 으쓱하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K-STAR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2010년 초전도 핵융합 장치 중 최초로 H모드 달성을 성공시키며 K-STAR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개발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제 장기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큰 비용이 들어가는 연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정부나 국민, 기타 여러 이제 그 고객들의 기대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고요. 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플라즈마 기술 연구를 위해 2012년 군산 플라즈마 기술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복합연구동까지 갖추며 국가 플라즈마 거점연구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즈음
이터 내에서도 우리의 기술력과 입지는 높아져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우리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초전도 도체 조달을 완료했습니다. 이터 건설 현장에 조립 이제 설치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조립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의 한 80% 정도가 한국에서 조달한 것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은 야, 한국 산업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이 거기에 또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하는 것을 절감을 하죠. 한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데 그런 설명을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의 국기를 보면 이 작은 나라의 국기가 이 큰 나라들 사이에 펄럭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죠. 2020년엔 이터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 첫 섹터를 성공적으로 조달하며 이터 장치 조립 착수에 기여했습니다. 케이스타 건설로 쌓은 기술력은 이터 건설 현장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위상은 케이스타의 눈부신 성과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케이스타는 2018년 최초로 플라즈마 1억 도를 달성한 이후 2021년 1억 도 30초 운전이라는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때는 대단했었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때 여러 연구진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높아진 연구위상에 따라 2020년 11월 우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돼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가장 변화를 크게 일으켰던 그런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제 저희 세대는 실질적으로 이제 핵융합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 핵융합에너지 역사에서의 그런 역할로 기억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한 우리 후배들이 반드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어느 하나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도전들로 이어진 핵융합에너지로 가는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갈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